포켓몬고 최고의 공격자들. 역시 1등은 뮤치지. 종이 신도도 나온 거 보면 최신화된 거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뮤츠는 포고 1등이야. 9세대 모드이 나와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림자 뮤츠라면 가능하겠지? 그래, 14일부터 17일 포고 최고의 공격자가 온다. 근데 뮤츠 잡다가 9세대 나오는 거 놓치면 또 안 되는데. 뮤츠 끝나면 바로 9세대였어. 더블팩 준비는 끝났고, 스칼렛, 바이올렛 하면 스바? 왜 레츠고 사천왕이 생각났지? 거기다가 스위치 9세대 에디션이 또 나왔던데. 이번 기회에 5위치 가야 되나? 근데 말이지, 이미 중국에서는 스위치 4K 버전을 준비하고 있어. 스위치 출시 5년이 지난 지금 새 기종이 또 언제 나올지 몰라. 약간 탐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참자. 그러고 보니까 지니의 후파가 있었는데, 이게 악 에스퍼면은 뮤츠 상대로 무려 3중 반감이 들어가서 필수야. 그래서 그림자 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주변에도 하나 있을 텐데 저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오, 찾았다. 8분 남았어. 여기 거리가 딱 맞아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주차장 못 쓰는데요? 여기만 딱 들어가면 저긴데. 잠깐만, 여기 약간 세웠을 때? 여기 약간 될 것 같은데? 되라 되라. 아싸, 됐다 여기. 여기는 한적한 게 딱 좋아. 가자, 역시 여기는 핫삼이 최고야. 3,900. 사탕 좀만 있으면 4,000인데. 후파야, 한 달 만이구나. 레이드 패스 그냥 주네? 잠깐만,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잠깐만. 가자 가자. 오,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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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와, 20명 꽉 찼어. 튕기지 마, 제발 튕기지 마라. 40초 만에 절반. 한적한데도 괜찮은데? 요렇게 뛰어놓으면 이제 움직여도 되겠지? 바로 다음 지역으로 가야 돼. 이거 2250 좋아 보이는데? 뭐야, 이거밖에 안 돼? 후파가 확률이 좋나? 잠깐만, 얘 안 잡았었구나. 그래, 저번에 오류가 많았었어. 드디어 하나씩은 다 잡았다.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이대로는 그림자를 이길 수 없어. 저 이거 2시에 열리는 거 아냐? 두 개가 일단 2시고 한 개는 5시인데? 잠깐만, 여기는 여기 하나? 잠깐만, 이거는 5시. 저 끝에 하나 있구나.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주네. 바로 들어가자구. 와, 방이 몇 개야? 이거 다 다른 거 같은데? 가자, 빨리 녹이고 요번엔 옆에 체육관도 다 깰 거야. 와, 여기가 더 빨라. 똑같이 19명 참여인데 여기가 뭔가 더 빨라. 그럼 아침반보다 더 세. 정예들만 모였다. 75초 컷. 또 50대가 최대야. 자, 요번에는 54. 안돼, 저기 하나 요번에는 꼭 해버리고 말 거야. 와, 잠깐만, 여기 아파트 살면은 이거 뜰 때마다 그냥 바로 집에서도 해. 너무 사기인데 여기? 되라. 되냐? 되는데? 잠깐만. 요게 색깔이 진해지면 참여가 되는 거라. 야, 가까이 붙었어. 이게 마지막 팀이야. 이거 참여 못하면은 깰 수 없어. 절반, 35초 절반. 여기로 이사 와야 되나? 63도 떴다. 잠깐만, 요런 거는 배틀로도 괜찮지 않나? 92다. 조물애기가 좀 많아졌으려나? 비율 확 올라갔다. 로켓단들이 많이 나타났어. 야, 갑자기 왜 존댓말이야? 어색하게. 뭘 하려는 걸까? 울비를 훔쳐가려는 걸지도? 그림자 종이신도 엄청 셀 것 같은데. 아니면 코스 모음이 목적인 걸까? 선수를 치자. 고로켓담 점령. 화풀이를 드디어? 와, 연구. 고로켓단 연구야, 이번에는. 이런 애는 무조건 풀어야지. 그림자 레트라. 그림자 랄토스? 이 정도로는 안 돼, 얘들아. 바로 앞에 두 개나 생겼는데? 지금이다. 이 타이밍에 딱 맞게 사라질 수가 있어? 괜찮아, 여기도 있어. 악이지? 조물애기 깜짝 놀래켜줘야지. 막이라서 떠야 되는데. 물애기야, 썬더 본 적 없지? 썬더야, 이날만을 기다렸다. 다 녹여버리는 거야. 솔플 하겠는데? 에? 뭐야? 확실히 로켓단들은 이게 딜레이가 좀 커. 근데 엄청 세다 마지막은. 그래도 치근엔 안 되지. 지금부터 블루와 2인 1개조로 같이 움직인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블루한테는 왜 제가 안 나오지? 수상한 단체를 쫓아라. 내가 이거 안 깬 거 있어서 이거 안 깨지는 건가? 잠깐만, 그러면은 요거 수상한 단체를 요번에 깨면은 뮤츠가 나오고 리커를 받으면 또 뮤츠 나오는 건가? 이거 박스가 왜 또 바뀌었냐? 대규모를 2개씩이나? 수상한 단체 닫겠다.
잠깐만 수상한 단체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와 뭐야 나 일부러 남겨놨던 것 같은데? 원래 저거 잡는 거 아닌가? 잠깐만 아까 조무레기 하나 잡았는데 여기 또 생겨있어. 날씨 추워서 안 나가도 되는 건가? 스와이프가 동시에 잘 먹히지가 않아 큰일 났어. 동시 터치가 안 돼도 한 방이긴 하지. 잠깐만 터치를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지? 아 너무 약하다. 안돼 안돼 안돼. 스와이프는 해야 돼. 현재 기온 8도. 많이 추워졌구나. 하지만 조무레기들만 보면은 나는 활활 불타오르지. 다 됐다. 조무레기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 조무레기 리더들이다. 아까는 6개짜리였는데 갑자기 악의 조직을 저지하라로 바뀌었어. 열기구가 어디 갔지? 어 잠깐만 똑같이 클리프야. 괴력몬의 꿈나무 빨리 처리해야 돼. 아 이거 3회 차징되는 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는 위험해.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자 빨리 순삭해버려. 이중반감이라서 별거 아니라구. 야습 크로벳 야습. 미술을 바꿔 도구로 아싸 에스퍼지. 이제 그림자로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야 기치야. 마기라스 악이다. 잠깐만 망했다. 와 조합이 진짜 막 섞여있어. 이럴 땐 페어리가 답이지. 뭐야 왜 효과 별로지? 인파이트. 아 맞다 나 저거 깨는 것도 있었지. 큰일 났다. 아싸 그림자 알통몬. 잠깐만 그림자 괴력몬 이번에 종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안돼. 상쾌한 아침이구만. 간부들도 다 출근했겠지? 어? 아 또 클리프라네. 어디 또 클리프? 어디 여기 헬스장 아파트야 뭐야? 오! 아줌마 떴다. 자 요번에는 가장 빠른 타이어로. 니트로 차지 얼마나 빨리 차는지 모르지? 어서 뭐야 너무 세다. 한 번만 쓰자. 빨리 차는 건 좋은데 제가 너무 센데? 잠깐만 한 번 더 쓰기 전에 끝나겠어 이거. 얘도 쓰면 경직이 생기기 때문에 오 두 번은 무조건 쓸 수 있어. 잘하면 한 번 더는 안 되고 디아루가로 간다. 엄청난 공속으로 간다. 다음은 돈크로. 날개 찔러버려. 와 잠깐만 순삭시키니까 엄청 편한데? 애매할 때는 역시 강철이 최고지. 얘는 아니야. 용성군으로. 이 깜깜이 오늘 해방할 수 있으려나? Nope. 마지막 간부는 알로. 무레기야 너 옆에 간부 알로 맞지? 아! 빠르게 빠르게. 열기구 타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빨리 간부를 찾아서 바로 비주기를 소환해버릴 거야. 킹노야 떠라 제발. 알로 야! 그렇지! 크로스 포이즌. 어 잠깐만 이거 원래 3개 차는 걸 텐데. 이게 크로스 포이즌 엄청 빨리 차거든? 야 뭐야. 야 크로스 포이즌도 이거 차징 되게 빠른데 왜 이래. 이건 예상 밖이다. 아 방어가 높은 것도 써야 되겠다. 리자모 백노치가 간다. 좋았어 경직했지? 좋았어 2초 동안 또 순식간에 모으면 돼. 섀도우볼. 어떤 상성이라도 백노치는 이길 수 없을지어다인데. 아 섀도우볼로 끝내야 되는데. 페어리랑은 상성이 없거든? 경직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빨리 차는 걸로 아무거나. 그냥 난전으로 가야 돼. 입치트가 상성은 되게 좋은데 자체 능력치가 별로. 와우. 사용 좋았어. 대장은 너로 정했다. 3천 넘기면 붙을만 할 것. 오 야 잠깐만 CP 엄청 많이 올라가. 주기야 너 맞아? 왔구나. 잠깐 팬텀에 아 썬더도 한번 써봐. 하나의 하늘 아래 보스는 하나뿐. 기노스 부대 대장 하나만 살아남을지어다. 비주기 너도 오늘부로 끝이야. 섀도우 펀치로 최대한 빠르게. 이중반감 최대한 노리는 거지. 우와 원래 엄청 녹았었는데 이중반감은 버틸 수 있어. 자 일단 순식간에 제거를 해놓고 바로 바꿔버려. 좋았어. 오 빨리 산다 빨리 산다. 오 경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파이트 바로 들어가버려. 비주기 깜짝 놀랐을걸? 1년 전에 루기아 잡을 때 내가 아니야. 나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거대 코뿔이? 오 격투로 들어가면 되지 뭐. 바로 들어가버려. 두 달 만에 힘들게 잡았던 우리의 가라르 썬더가 이걸? 어 한 번 더 한 번 더. 경직 일어나지 2초 동안. 크게 떨어져도 괜찮아. 한 번 더 때리면 돼. 할 수 있어. 아! 좋았어. 이럴 때는 다 무시할 수 있게 경직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오 이거 와. 괜찮아 방어 두 개 남았고. 그림자 뷰츠?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삼중 반감이거든. 바로 악의 파동. 화염방사 사뿐하게 막아주고. 잠깐만 CP가 18,000에 뮤츠가 맞아? 어 이상한데? 역시 후파로 잡아야 돼 뮤츠는. 포고의 1등 공격력 그림자 뮤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전기가 막 통하는데 저거 맞아? 도망가지마! 좋았어 그레이트. 그림자 뮤츠라니. 어? 야 이건 아니지 왜 이래. 와 근데 CP 올라가는 거 봐. 잠깐만 능력치 별론데 4,400까지 올라가. 아 그냥 능력치 무시하고 써야 되나? 블루 뷰츠는 다를 거야.
와, 이거 뭐야? 왜 자꾸 이렇게만 나오지? 비주기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간 거야? 그렇죠, 뭐. 잠깐만, 887로 왜 능력치가 똑같냐? 얘가 능력치가 좀 낮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림자 뮤치는 배경이 에스퍼가 아니야. 자, CP도 똑같고 스킬도 똑같고. 와, 잠깐만, 그림자 뮤치 뒷부분부터 색깔이 달라. 야, 벌써부터 말이 깎여. 거기, 아 맞다, 스킬 배치에 따라서 근데 또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 일단 냉동비 또 똑같아. 근데 스킬 똑같은데? 잠깐만, 왜 덜 깎이는 것 같지? 그림자 뮤치가 방어가 더 낮아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오른쪽이 더 빨리 녹고 있지? 어떻게 된 거야? 오, 한 번 더 써서 스킬. 뭐야, 그림자 뮤치가 확실히 더 강하다. 호구 공격력 1등 맞네. 맞아. 얘들아, 다음에는 너네들이다. 이쪽은 지니어 선생이야. 팔대아 지방에 생물 수업을 받고 있다고? 야, 설마 9세대인가? 본가 출시도 안 했는데 벌써 포고에서 나온다고? 아, 코인을 좀 더 찾아봐 주겠어?